여론조사업체 윈즈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대표가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조롱하는 듯한 글을 남겨 여론조사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로 번지고 있습니다. 박시영 대표는 2004년에서 2007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담당 행정관으로 일했던 좌익 성향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발전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직을 지낸 친문 인사로 분류됩니다. 이 말은 즉슨 쉽게 말해 편향적인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지난 2월 그는 조국 사진을 올리며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헛소리를 한 인간입니다. 박 대표는 4.7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한 유튜브 토론회에서 강북지역 몇몇 의원들과 통화해보니 투표 참관인들이 있지 않냐, 봉투 넣을 때 밖에 도장이 얼핏 나와서 대충 본다고 부정선거 의심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관인들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사전투표에서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55-45로 이겼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지난 4일 투표의 비밀침해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선관위에 박 대표를 고발했었습니다. 심각한 좌편향 대기문 인사임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추미애 전 법무장관,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줄지어 출연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이 가파르다며 지난 열흘 동안 윤석열 일가의 비리 의혹과 자질 논란이 커지며 중도층이 해의를 품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미 여론조사 기관 대표로서 중립성을 잃어버린 좌편향 인물임을 본인 유튜브로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줍니다. 또 박 대표는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 5일에서 7일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티핑포인트가 시작된 듯 싶다라며 힘내라 윤석열 이렇게 외쳐야 되나, 이 양반 너무 빨리 무너지며 재미없는데 라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3%, 윤 전 총장은 33%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일각에서 문제 삼자 박 대표는 15일 조사는 조사다, 거기에 무슨 대표의 정치 성향이 개입되냐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박해봤자 이미 늦었습니다. 대깨 문임을 이미 많이 증명하셨습니다. 박지영 씨, 그는 자신들이 좋아하고 지지하는 후보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면 반기고 반대 결과가 나오면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본인 얘기를 하며 시덥지도 않은 변명을 대고 자빠졌습니다. 또 궤변을 쏟아냅니다. 조사는 조사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하느냐가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실력도 없는 인간들이 저딴 소리를 합니다. 자신들이 좋아하고 지지하는 후보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길 가장 반기는 사람이 범죄집단 조국 사랑한다고 말한 대깨문 박시영 대표가 아닐까요? 헛웃음만 나옵니다. 당신이 그동안 해온 행정만 봐도 여론조사가 조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55-45로 도쿄 박영선이 이기고 있다고 했던 사람이 박시영 대표였으며 결과는 반대로 오세훈 시장이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도 또 틀렸을 거라 보여집니다. 여론조사 분석과 해석과 실력이 심각하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